퓨리엔 이 사진 틴더에 돌아다니 도용당하는 제 사진이 막 틱톡에도 올라가 있고 틴더가 뭐예요? 어플이 있어요. 그래 나도 도용당했잖아. 사이트에 돌아다니더라니까 내 사진이 오랑우탄 그 거기에. 언니 요즘 한예슬 닮았다는. 나 그거 이거 어디서 봤는데? 어디서 본지 모르겠어. 어디서 봤는데요? 한예슬 그 쇼츠 보다가 봤나? 그럴 거예요. 나 닮았대요? 응, 언니 닮았대요. 누가 그래요? 사람들이 그 유튜브 쇼츠에 댓글이. 그 한예슬 댓글에? 그리고 언니 저번에 카리나 닮았다고. 예슬 언니 속상하시겠다. 메시지 주세요. 어머, 예슬 언니야. 예슬 언니. 튕겨 먹었나 봐. 얘 통밀쇠 좀 먹어. 좋은 건데 내가 애껴 먹으려고 했는데 뜬 거거든. 언니 줄게. 자. 아, 맞잖아요. 한 아. 나 욕이잖아, 욕. 점점 장추다 닮아가노. 욕이잖아. 언니 닮아가는 게 어디예요? 언니 입장에서 좋은 거 아니에요? 어디 있는데 보자. 그런 거 없는데요. 아, 웃는 거 봐라. 이쁘다. 옛날에 효리가 X를 하나 찾아줬는데, 언니 유명한 사이트에 올라가요. 지금 말할 수 없는 사이트예요. 그 사이트가 이제 고소가 돼 있어갖고, 어디에. 엄청 유명한 사이트에 언니 올라가 있어요. 이러는 거야. 그래갖고 나한테 보여주는데. 웃기 죽을 뻔했어. 여기 올라가 있어. 탈덕수 용소? 지금 고소당하고 난리 났잖아요. 어. 거기에 뒤집어지게. 언니를 씹어놨어. 네. 그런데 카리나랑 닮았다고 한 거잖아요. 아니, 이게 카리나랑 닮았다는 게 아니라 카리나가 성계가 돼서 장추자랑 닮았다고 이런 느낌으로 해놓은 거예요. 지금 한예슬이 언니도 그렇잖아요. 네 성격 그만해라, 장추자 된다 이런 느낌이잖아. 언니 얼굴이 요즘 대세인가 봐. 왜요? 닮아가는 거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 우리 입술 원장님도 나한테 뭐란 줄 알아요? 진짜 그분은 자기가 이렇게 해달라고 한 거라고 자기가 저렇게 하지 않았다면서. 일반인 눈에는 그렇게 보일 수 있나? 근데 언니 입할 때는 어떤 스타일로 해달라고 했어요? 성애교. 그게 아니라 니 나갈래? 아니 그거 물었잖아요. 니 진짜 아까부터 왜 그래? 아니 나 연예인 닮았다고 한 건데 나니 아까부터 나한테 왜 디스하는 거야 나? 아니 언니 얼굴이 요즘 대세. 이건 버블이고요. 이건 베르사체고요. 이건 로렉스예요. 그다음에 이건 까르띠에고요. 이거는 밤클리프고요. 근데 나는 사실 되돌리고 싶은 성향이 있다면은 눈을 좀 자연스럽게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눈이 자연스러우면 암만 성형을 해놔도 나 자연스러워. 속쌍꺼풀로 할까요? 또 해줄 병원 있을까? 언니 진짜 성형 가면 안 해주려고 해요? 안 해줬는데 정말 내가 이거 썰인데 여러분 코를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하는 박사님이에요. 그분께서 내가 유튜버 장추자라 그러니까 자기도 구미가 땡겼나 봐요. 그래서 없는 시간을 쪼개고 쪼개고 1년치 스케줄을 다 밀고서라도 내 코를 꼭 해줘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예약을 잡은 거예요. 내가 상담을 싹 들어갔어요.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표정이 똥 씹은 표정이에요, 이미. 그래서 내 코를 막 만져보더니 진짜 아까운 코라면서 내가 해드리고 싶었다면서 이 코는 해주시면 되죠. 그랬더니 자칫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코 누가 하셨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저 원장님께서 해주셨는데요. 그랬더니 그분한테 감사하고 앞으로 코에 조금 뭐 이상 있으면은 추단이 코를 제일 잘하는 그 원장님한테 찾아가세요 이러는 거예요. 입술 표고는 안 되나요? 좀 작게? 그럼 다시 꼬매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근데 언니가 남자 때 사진 보면요 입술이 작아요. 보실까요? 언니가 입술이 그렇게 큰 입술이 아니에요, 방울. 맞죠? 이게 20년 전 사진이에요. 자두에 김밥 잘 부를 것 같아서. 근데 이게 이때는 이게 유행했어요. 제가 서인형 머리 아니에요? 잘 말아줘. 말아줘. 잘 근데 저거랑 이거랑 5살 차이밖에 안나 보여. 인중 길이 봐봐요. 아 맞네, 인중이 달라. 채팅창에 신디 언니 아닌가요? 누구야? 저예요.
25, 26살 때였던 것 같은데. 와, 아기새 젊은 거 봐봐. 어머, 진짜 젊네, 언니. 어리지? 어머. 늘씬하다, 야, 이때는. 그치? 어, 신기하다. 제가 옛날에 진짜 나는 머리가 짧은 스타일이었어요. 이렇게 보면 머리가 이렇게 짧은 스타일이었어요. 이렇게. 언니가 숏컷에 그거네, 원조네요. 네, 뭐 제가 머리가 짧았어요, 이렇게. 어머, 언니. 위에 두 개는 엄정화 같네요. Come to me.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언니, 저 위에서 두 번째 사진 무슨 저 승사자 컨셉이에요. 아, 나 너무 웃겨. 아, 나 너무 웃기다. 어, 누구 데리러 오셨어요? 애기 수호 천사님께서 저때 눈도 이쁘고 입술도 이쁜데 왜 수술하셨을까? 그러니까 왜 수술했을까 내가? 여자 욕심 끝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쁠 때 그만해요. 제가 수술을 처음에 이 상태에서 수술을 했어요. 이 상태에서 수술을 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근데 언니 앞힘을 진짜 많이 한 앞힘 몇 번 했어요 언니? 언니도 눈썹 뼈 했어요? 다 뜯어 고친 것 같아. 언니 목두께도 수술하셨어요. 목두께가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고 신기하다. 언니 목 진짜 얇거든요. 얼굴이 너무 작아서 그런가? 이렇게 수술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근데 언니 저때 코는 예뻔? 저때 코 나쁘지 않네요. 남자 때 코. 한 거예요. 어머 진짜요? 할 말이 없네. 이게 몇 살 때인지 알아요? 몇 살 때예요? 딱 20살 됐을 때였어요. 19, 20? 이봉원 방미선 부부. 간첩이라니. 하려나. 북파 공작. 뭐야 이상해요? 강원래 김성희래. 아 근데 처음에 이렇게 생겼다가 이렇게 딱 성형을 했는데 너무 이쁘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나이트클럽 가면 앉아 있을 수가 없었어. 부킹한다고. 아.